한 주의 출발을 알리는 추동훈 기자의 인 뉴욕입니다. 추동훈 매일경제 기자와 함께 경제 주요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자, 우선 미국 선별 노조 이야기들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행보를 요즘 보이고 있는 듯한데요. 전미 자동차 노조가 총파업을 또 시작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지난 8월에 파업으로 미국에서 그 410만 일어치의 작업 시간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파업 이슈가 미국을 뒤덮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 시국 이후로 이러한 파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경제 상황이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 더 신장되어야 된다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자동차, 전미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GM과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3사의 노동자들이 지금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 세 개사의 노조가 동시에 파업이 들어간 것이 8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향후 이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노조의 파업 일수가 다 합쳐보니 410만 시간 일수에 달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그럼 것입니다. 만 년이나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정말 네. 많은 건데요. 네. 이게 그런데 아직 전미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본격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숫자라는 것이죠. 네.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미 파업이 만연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숫자를 대응하고 있는 것, 어떤 숫자들이 이렇게 많았었냐 찾아보면요. 7월 달엔 작가 파업이 지금 굉장히 맞습니다.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헐리우드 됩니다. 헐리우드 배우들도 파업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헐리우드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영화 업계가 사실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멋진 산업 같지만 뒤를 뒤돌아보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밝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작가 노조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작가들이 워낙 많은 이러한 3D 워킹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면서 시작을 했고 이제 배우들도 야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TV 및 라디오 예술가 연맹의 회원이 16만 명에 달하고요. 그리고 작가 조합에 11,500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노조를 주도하면서 파업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로 파업은 계속해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를 몰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적은 숫자로 계속 비행기를 운행하다 보니까 이런 임금을 받으면서 비행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너무나 힘든 일이 생긴다라면서 계속해서 기업별로 파업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파업이 이번에 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또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에선 자동차 산업이 워낙 중요한 산업이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계속 살 수 없는 신차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 특히 현재 노조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공장들이 픽업 트럭 중심입니다. 근데 이 픽업 트럭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차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가 생산되지 않고요. 그로 인해서 신차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들을 사지 못하면서 기업의 수익이 약화되고 이럴 경우 미국 경제적으로도 부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에는 미국의 GDP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번 3대 회사의 노조 파업은 굉장히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파업도 관련해서 AI에 대해서 내가 내 일자리를 AI한테 뺏기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도 또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가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많은 자동 공정화된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AI들 그리고 전자동화에서 공장이 운영되는 부분에서 노동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3대 기업의 노조들 같은 경우에도 임금을 40% 정도 올려달라라는 이유가 단순히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이 AI 로봇의 자기의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 이 전기차 시대의 이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많은 임금의 상승을 요구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인상을 해줄 경우 기업이 파산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측의 입장이 계속 대립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해결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테슬라는 이 사이에서 웃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생산비를 적게 낮춰가는 전략이 굉장히 잘 주요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경쟁사들은 지금 생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테슬라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조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또 대선을 내년에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도치 않은 수혜주로 또 테슬라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법무부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 소송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구글이 입제는 새로운 또 이유로 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4차 세대 LLM이죠. 대형 언어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소송 문제 때문에 과연 이 기업의 명운이 갈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25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독과점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로 이 구글의 검색 시장에서의 시장 경쟁률은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진행이 되는 가운데 구글 자체적으로는 기술 경쟁력을 계속 뛰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으로 올해 최대의 화두라고 보시면 되겠죠. 생성형 AI 기술과 관련해서 구글이 차세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거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이름은요, 제미니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챗GPT가 GPT-4라는 최신형 LLM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에 기술을 공급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공유, 제휴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상대를 하기 위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생성 AI 기술, 바로 바드라고 불리는 챗GPT 같은 모델이 있죠. 이거의 기술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제미니라는 것인데, 이게 GPT-4라고 하는 최신 기술과 맞먹을 수 있냐, 경쟁이 될 것이냐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미니 같은 경우에는요, 구글의 차세대 LL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만약에 만들어지고 잘 운영이 된다면 이메일 초안이나 음악 기사 또는 뉴스 스토리와 같은 것들을 독자가 듣고 싶은 것들을 잘 요약해주거나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서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 생성형 AI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과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바드를 출시한 것을 발표하다가 사실 오류가 된 정보를 네, 제공하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구글이 이러한 AI 기술을 제공하는 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이 파라미터라고 불리죠. 이 매개 변수,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느냐인데, 이게 GPT-4 같은 경우에는 5천억 개 정도인데 이번에 이 제미니 같은 경우에는 1조 억 개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두 배 정도 많은 양인데, 정보량이 많다고만 해서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번에 구글에 한번 기술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생성형 AI. 지금 뭐 워낙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이퍼클로버 X 우리 나왔을 때도 굉장히 기대가 많았고 또 사람별로 또 반응은 엇갈린 것 같은데, 재민이 시장에선 지금 뭐 기대가 높은 상황이죠?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모두 뛰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과연 각각의 기술들이 시장의 어디를 어떤 것을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신 대로 네이버나 국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한글을 얼마나 잘 구현할 수 있느냐에 기술력이 조금 집중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정보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술을 쓴다는 거, 이게 바로 메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성 AI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엔 기업 기술 경쟁력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각각의 기업들이 구사하는 AI 기술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가느냐, 이거를 좀 잘 살펴보시면은 투자적 관점에서도 이 AI 기술에 대해 전망을 조금 해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의 이 LLM 각 모델이 서로 좀 다른 만큼 그 특징을 한번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인뉴욕 추동훈 기자와 함께 늘어나는 미국 삼별노조 파업 소식 그리고 출시 임박한 구글 제미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